안녕하세요. 김정현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그 10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0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뭐 방송 출연 등 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방송 출연 한번 하시면 매출 엄청 늘어나시죠? 네, 그래서 뭐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세금 걱정이 또 되시나 봐요. 그래서 걱정으로 잠을 못 재는데 담당 세무사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소리 한다고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무사를 바꾸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성실신고, 우리가 또 매출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복잡하기만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원포인트 세무에게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방해동에서 백종원 씨 요즘에 돈 많이 버셨으니까 고민 되실만 합니다. 네, 백종원 씨가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하면 여기서 지금 사례에서 물어보셨던 대로 유리할까요? 이게 고민 많이 되시죠? 유리하다고 나왔는데 뭐가 유리한 거지? 유리하기만 할까라는 의심을 한 번씩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세법상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면 유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과세되는 세금이 달라요. 소득이 달라요. 우리가 개인 기업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인 기업은 법인이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소득으로 볼수 있는 이익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을 증가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과세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기업의 같은 경우는 1년이 기준이에요. 당해년도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서 이 세법상 연결된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하지만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연도 소득, 사업연도가 정해지죠. 법인은 정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또는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런 정해진 사업연도 소득과, 또 법인은 청산소득이라고 해서 법인을 이제 그만하자, 파산하자, 이제 종결하자라고 했을 때그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청산소득이라는 소득이 분배됩니다. 개인은 청산소득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소득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기업은 여기 세법상 열거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요런 7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기업은 소득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통해서 모든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신고납부 기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법인 기업은 아까 결산기를 정해서 결산기가 끝난 후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규정은 이렇게 살펴봤고, 절차는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세법, 그럼 세율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세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세율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예정돼 있긴 한데, 6%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40%고 내년부터는 42%로 변동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법인 기업은 현재 10%부터 22%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세율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 기업은 일정 규모 금액 매출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이지만, 법인 기업은 성실신고라는 제도가 없어요. 법인은 워낙 이제 꼼꼼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라는 개념이 없다. 당연히 성실신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세부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세율 구간을 봤을 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우리가 소득금액에서 뭐 소득공제나 이런 거 빼고 남은 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이 2,160만 원이 미만이면 세 부담이 법인 기업에 적지만, 2,1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기업의 세액 부담이 더 개인 기업보다 낮아진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증가할수록 법인 기업이 세금 부담은 유리해지는 반면에 우리 요것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가처분 소득이란 뭐냐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벌어서 소득세 내면 그 사업주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번 돈을 쓸 수 있지만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이 번 돈을 사업주가 가져가려면 또 한 번 세금 부담이 있어요. 소득세, 이자세, 아니 배당 소득세 또는 뭐 그 근로소득세라는 소득 부담이 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떤 이렇게 세금이 오히려 법인 기업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인기업과 법인전환 어떻게 유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